자, 오늘 공부할 것은 일과 문법입니다. 문법 중에 동명사라는 걸 공부할 텐데, 동명사. 자, 동명사가 뭔가? 동명사가 뭔가? 요걸 하기 전에 우리가 동사라는 것부터 좀 공부해서 동사. 아이고. 자, 동사는 뭔가? 동사는 행위자, 주어. 예. 우리말에 그 은는 이가로 끝나는 조사가 은는 이가로 끝나는 거. 이 주어가 행하는 동작을 행하는 거. 그 주어의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를 우리가 동사라고 한다. 동사. 또는 서술어라고 한다. 서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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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령 동사 중에 가장 쉬운 예로 뭐 노래한다. sing. go 간다. come 온다. study 공부하다. 네. 이런 걸 동사라고 합니다. 동사. 네. 동사. 자, 그 다음에 명사는 뭐냐 그러면 명사는 말이야 이 명자 이름 명자 이름 명자.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걸다 명사라고 그래. 자, 우리 주변에 한번 둘러보세요. 스마트폰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뭐 있습니까? 책 있습니다. 책. 책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공책도 있고요. 예. 또 여기처럼 마이크도 있고 마이크도 이렇게 마이크도 있고. 그다음에 컴퓨터. 다 이거 명사야. 물론 눈에 보이는 것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여기 있는 건가 지금? 여기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있어. 사랑. 미움. 그죠? 행복. 눈에 보이지 않죠? 예. 자, 주어 자리에 올수 있는 거는요, 명사만 됩니다, 명사. 명사만이 주어 자리에 올수 있다. 연필은, 아이고, 예를 들어서 연필. 연필은, 나무로 만들어진다. 이렇게, 연필. 그죠? 주어 자리에. 또, 우리말에 을을 해당하는 걸 목적어라 그래, 목적어. 을을. 그러면 나는 연필을 산다. 이게 지금 태블릿이 잘안 써서 연필을 산다. 그럼 연필, 을 되겠어, 그죠? 연필이 목적어로 왔다. 자, 다시 한번 명사는요. 사물의 이름이고요. 얘는 문장에서 주어 역할을 할수 있고요. 주어는 우리말에 은는 이가 들어간다. 은는 이가. 목적어 할수 있다. 목적어는 을을 보통 이렇게 해석합니다. 을을. 그다음 마지막으로 보호 있다. 보호. 보호는 뭐뭐뭐 이다가 보호다. 가령 나는 학생이다. 이 학생이 보호입니다. 예. 이렇게. 그래서, 명사는 이렇게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을 한다. 왜이 얘기를 하냐면, 동명사를 얘기하다 보면, 동명사를 설명하려면, 글씨를 좀 쓰자. 자, 동명사를 설명하려면, 동사도 설명하고요. 동사도 설명하고, 또 뭐도, 명사도 설명해야 돼, 명사도. 즉, 뭐냐면,
동사를 명사처럼 쓰고 싶은 거야. 동사를 다로 끝나는 거를 명사로 쓰고, 명사. 가령 스터디. 공부하다를 명사로 쓰고 싶어. 공부하는 것은, 그죠? 영어로 공부하는 것은 힘들다. 이렇게. 그래서 얘를 명사로 만들려고 동사 뒤에다가 ing 붙인 거야. 그게 동명사야. 동명사라는 이름을 잘 보면 동사도 있고 명사도 있죠? 예. 동사를 명사로 만들기 위해서 동사 뒤에 ing 붙인 거야. 그게 동명사야. 동사 뒤에 ing 붙인 거야. 그게 동명사야. 왜 이렇게 해요? 동사를 문장에서 주어로 쓰거나 목적으로 쓰거나 보호로 쓰려고. 그쵸? 여기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 동사 뒤에 ing 형태로 해석은 ing 하기, ing 하는 것, 동사죠? 동사 하기, 동사 하는 것, 명사적 의미를 갖는다. 즉, 명사적 의미를 갖는다는 얘기는 문장에서 주어, 은는 이가 붙이고, 목적어, 을을 붙이고, 보어, 이다. 뭐만 것이다 한다. 동명사구가 주어 역할을 하는 경우는 3인칭 단수식 반다. 즉, is 슬래 as 슬래 그러면 is를 써라. make 슬래 makes 슬래 그러면 makes 써라. 동사 뒤에 s자 es 붙여라. 이겁니다. 자, 이번엔 이제 주어 역할. 아, 여기 take에다가 이로 끝나는 거이 빼고 ing거든. 원래 take인데 이 빼고 ing야. 그래서 사진 찍는 거 어렵지 않아요. 주어가 pictures가 아니고 이게 주어입니다. 아유, 아유, 미안해. 요만큼이 주어입니다. 요만큼. 그 동사 is 쓴 거야. is. 선생님, pictures니까 아니에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pictures가 주어가 아니고 Taking pictures가 주어야. 사진 찍는 거 이렇게. 어렵지 않다. 자, Writing a popular novel 이죠. 그러니까 인기 있는 소설 쓰는 게내 꿈이다. 이게 주어죠. 이만큼. 인기 있는 소설 쓰는 것. 뭐만 것, 뭐뭐 하기죠. 동사의 목적어. 이런 동사 뒤에는요. 동명사 써주래. 인조는 즐기다. 뭐뭐 하는 것을 즐기다. 스탑. 멈추다. 뭐뭐 쭉 해오던 거 멈추다. 마인드 싫어하다. 꺼리다. 뭐뭐 하는 것을 꺼리다. 피니시 끝내다. 쭉 해오던 거 끝내다. 서제스트. 제안하다. ing 할 것을 제안하다. 이렇게. 그녀는 즐겼습니다. 수영하는 것을 어디서? 호수에서. 나는 꺼리지 않아요. 일찍 일어나는 거 꺼리지 않아요. 응, 괜찮아요. 그죠? 그는 끝냈습니다. 이렇게. 동사 뒤에 ed 붙으면 과거입니다. 뭐뭐 하는 것을 끝냈습니다. do, once, 뭐그 숙제하다죠? 숙제하는 걸 끝냈습니다. 이렇게. 이런 단어 뒤에는 동사 쓰고 싶으면 동사 뒤에 ing 붙여라. 여기에 m이 왜두 개예요? 모음 하나, 자음 하나 할 때는 자음 하나 더 쓰고 ing. 이거는 중학 기초 영문법. 그 우리 서연이가 선생님, 저 중학교 1학년 문법이 안 되니까 중학교 1학년 문법도 해주세요. 그러면 선생님한테 그걸 하세요. 보내세요. 그런 거를 해달라고. 그렇죠? 전치사의 목적어. 자, 이 at 요거 전치사거든요. in of, with, without. 여기처럼 on, 하고, on. 이런 단어 뒤에는 명사를 써야 되는데, 동사 쓰고 싶으면 이렇게 ing 붙여주래, 그죠? 드로우 그리다죠? 만화 그리는 거 잘한다, 그죠? 비그댓, 뭐뭐를 잘하다. 보어. 비동사 뒤에 동명사는 전부 다 보입니다. 그녀의 직업은 영어를 가르치는 것이다.
ING 만드는 법 한번 읽어보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 거는 모음 하나, 자음 하나 했든 자음 하나 더 쓰고 ING 말이야. put, putting, set, setting. 꼭좀 알아두고, 다음에 이 단어들은 꼭 암기를 해줘야 돼. 이 단어들 뒤에는요, 꼭 동명사만 써주래. 명, 동사. 이 뒤에 동사 쓸 때는 동명사 써주래. 근데 이 단어들을 다 외워야 돼. 단어 뜻 찾아가지고. 진짜? 다 찾아오세요. 네. 집에서 이만큼, 이만큼, 이만큼을 다 어떻게? 단어를 찾아오세요. 거기에다가 예시, 즉, 이 뒤에 동사 ing 붙은 예시를 하나 해오면 더 좋겠지. 그죠? 둘, 넷, 다섯, 아홉, 열, 열셋, 열일곱, 21개. 21개 단어 뜻다 찾고 거기에다가는 예시를 해오면 정말 덧없이 고마운 일이지. 네. 자, 수는 즐깁니다. 수가 3인칭 단수예요. 그래서 인조이 S 붙었습니다. 그죠? 책 읽는 것을, 그죠? 아, 인조이라는 단어 뒤에 동사 갖다 쓰고 싶으면 동사 뒤에 ing 붙이라고 그랬지, 이겁니다. 그죠? 예. 네. 그죠? 그러면 책 읽는 거는 즐거운 거지, 그죠? 예. 네. 그래서 재밌고 즐거운 거, read에 ing 붙이자, 그죠? 같은 거다, 그죠? 이렇게. 자, Mike is big that 뭔말 잘하던데, 나시다, 그죠? 잘 못하네. play, 요 애시 전치사죠? 전치사 뒤에 동사 쓰고 싶으면 동사 뒤에 ing 붙여라. playing, 그죠? 기타 연주하는 거 잘 못한다. Mike, 얘는 기타 치는 게 좀 어려워, 그죠? 너무 어려워. 이때 to는 너무라는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어떻게? playing. 위에서는 전치사의 목적어요. 여기서는 주어로 왔다, 그죠? 3번 좀 안 보이나? 이렇게 할까요? 자, 민호가 be interested in 하면 뭐뭐 흥미가 있다야. 요거 뭐뭐 흥미가 있다. 만화들을 뭐 하는 거? 그리는 거 흥미가 있다, 그죠? draw가 그리다. draw, draw. 그럼 만화를 그리는 거는 흥미로운 일입니다. 그죠? drawing. draw. 자, stop ing. ing 하는 거 그만두다 멈추다. cannot. 멈출 수 없다. 그죠? 소민이가 액션 영화 보는 거. 보는 거 멈출 수 없습니다. 지금 뭐야? 계속 보는 거죠. 뭐. 네. 소민이 액션 영화 보는 거 좋아를 하죠. 그죠? 네. watching. ching. 자, 이렇게 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바탕으로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겠죠? 네. 한번 해보는 거지, 먼저. 해보고 잘 안 되는 거 질문하세요. 알았죠? 잘 안 되는 건 질문하기. 여기 몇 번? 33번까지 먼저 해봐. 한번 해보고 안 되는 거 질문하기. 그죠? 2, 3, 4, 5인데 일단은 3번까지만 한번 해보세요.